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 89년생 32살이겠죠. 32살 이분 역시도 작년 3년 전서부터 많이 힘들었습니다. 28살 이후로 28, 29, 30, 31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32살이 되었죠. 이제는 이제 조금 태풍이 거치는 것처럼 구름이 좀 멎이는 것처럼 바람이 좀 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고는 있지만은 이분 항시 조금 시끄럽습니다. 사는 것이 인간의 덕이 없다고 해야 맞을까요? 아니면은 결혼을 하였다면 가정이 좀 시끄럽고 또한에 또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 대부분 인간사로 인해 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고 살아가는 게 좀 불편합니다. 아, 올해는 조금 그래도 조심하란 말이 많이 나오지 그리 좋다는 말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올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작년보다는 낫다고는 하나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올해는 이동수가 있어 가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보는 게 차라리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는 곳에서 어디론가 대부분 이분들의 닥터생들이 자기가 사는 곳보다는 동서남북 이렇게 반대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7년 뱀띠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첫째는 이 나이가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 세 가지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44살 이분은 가정사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가정에서 정말 힘든 일들 그래서 이혼을 할까 살아야 될까 자식을 두고 내가 이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일과 두 번째는 건강 많은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힘든 사람들의 한 가지는 무엇이 같냐면은 사주에가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분들의 봐보면은 인성이랄지 성격이가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조급하거나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거나 말을 들으려고 않고 누가 뭔 말을 하면은 귀를 닫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좀 안 좋은 말을 나에게 데미지 있는 말을 하면 닫아버리고 이러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자중자애를 하시고 뒤를 좀 돌아보고 또한 자기 성격을 좀 요하게 가져가는 것이 모든 걸 좀 나쁜 걸 막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65년생 뱀띠 56세가 되죠. 그래도 올해 들어서 이분에게는 과감하게 좀 말할 수 있다면 좀 좋은 해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너무나 엄청나게 기대는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올은 좀 많이 좀 좋은 쪽. 그래서 내가 수확을 좀 거두는 쪽. 그래서 올해는 조금 56살의 뱀띠생은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나은 쪽에 들어있으니 걱정을 그리 많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자식이 어디론가 직장을 들어가거나 해외로 간다든지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면 자식으로부터 좀 좋은 말을 많이 듣는 해. 그래서 자식의 운들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올까지는 한마디로 자중자애하고 넘어가셔야 될 띠가 분명합니다. 올해 대부분의 조금 쉬엄쉬엄 가야지 너무 급하게 간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